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개념의 다중주택시설이 원룸으로 둔갑해 임대되고 있습니다. 규정상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방에 싱크대, 인덕션 등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요. 방이 밀집된 까닭에 이곳에 사는 학생들은 화재와 같은 위험도 더 큰 상황입니다. 김서연 기자가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. 안동대 인근 원룸 건물 주인들이 올린 온라인 홍보글. 침대와 에어컨은 물론 싱크대와 인덕션까지 구비된 풀옵션 원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는데 원룸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주로 쉐어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쓰는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개별 방마다 싱크대와 인덕션 같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인덕션 뭐 이런 거 있어요 안에? 아, 네, 있어요. 난방도 다 있나 봐요. 네. 안동대 대학가에만 100여 채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이 중 30채 정도가 다중주택입니다. 다중주택은 모든 층수를 합쳐 바닥 면적 100평 이내에 지어지는데 다가구 주택의 절반 정도 면적입니다. 주차장 면적도 크게 줄어듭니다. 다중주택은 주차공간 규제가 다가구 주택보다 완화돼 있어 한 건물당 두세 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면 됩니다.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15개 방이 있는 주택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는 다가구는 방마다 한 개씩 15개 면에 달하지만 다중은 3개로 5분의 1 수준입니다. 다 지금 학생들만 보증하는데 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?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가지고 규제를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.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?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법하게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건물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준공 후에는 편법으로 전부 다 지사 도구가 다 들어갑니다. 원룸화식 돼가지고 방을 파니까 기존의 법을 지키고 있는 원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. 다중주택 건물주들은 싱크대나 가열 도구를 취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보기는 어렵죠. 세척시설이죠. 무조건 안 된다라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.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의 안전. 좁은 면적에 방이 밀집돼 있다 보니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 취사도 거기서 하고 또 잠도 자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한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. 하지만 학생 대다수는 임대 계약 전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택이랑 다가구 그런 것들은 막고 당연하게 뭐 싱크대라든지 화보 같은 거는 있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. 불법이 관행처럼 굳어져 정작 세입자인 학생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